안녕하세요. 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축 처졌어. 아니요, 아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네. 어. 네. 그래, 와봤던 것처럼 옷도 잘 걸고 가방도 옆에 잘 놔두네. 어. 그래, 그래, 이름? 저는 이지형. 무슨 일이야? 저 전에는 이제 보험 컨설팅 일을 하다가 지금 쉬고 있어요. 그 무슨 일 때문에 왔어? 제가 형이랑 좀 심하게 다투고. 어. 안 보는구나. 야, 2년 정도? 안 봐? 네. 연락을 못 했어요. 너 부모님이랑 네. 같이 안 살아?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셔가지고. 아, 그럼 가족은 형이랑 딱 둘인 거 아니야? 네, 맞아요. 형은 결혼했고? 네, 형 결혼했어요.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받고 지금까지? 연락도 네, 안 했고? 지금 뭐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몰라요. 네. 무슨 일 때문에 싸웠어? 이게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한데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은 가족을 찾아가게 되는 순간이 가족한테 부탁하는 네, 어, 뭔지 알아. 네, 근데 보험을? 그때 그래서 생각나는 게 형밖에 없어. 형제니까 할 수 있지요. 네, 형한테 근데. 찾아가서 어. 부탁을 했는데 어. 이제 형이 이제 단칼에 그냥 거절을 어. 한 거죠. 그래서 어. 그게 속상해가지고 어. 싸운 거죠, 그걸로. 어. 근데 뭐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치고받고 싸우진 않고 이제 좀 형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말들을 제가 좀 많이 했었어요. 아, 욕을 했구나. 욕은 안 하고 그냥 아. 인신공격. 아, 뭐라고 한 건데 형한테? 그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못하는 거 아니야?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아, 형의 능력을 네. 무시하고. 네, 약간 빌딱 터먹고 산다고. 형수한테? 그게 뭐 얼마짜리였어, 보험이? 그게요? 그냥 5만 원인가? 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치. 안 해주냐라고 속상했지. 얘 입장에서는 야박하게 느낄 수 있는 거지. 근데 형은 왜 안 해준 거야? 그때 뭐 형 편이 어려웠나?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어. 그때 처음에는 그때 제 생각만 하고 그 상황이 너무 서운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 근데 그때는 형이 28살이었거든요. 어. 앞으로 뭐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그치, 그치, 것들에 그치요.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할 미래에 시기인데 미래에 대한 걱정이죠. 네, 걱정이 그때 한참 그럴 고민을 할 시기에 형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결혼을 한 지 뭐 1년 만에 아이가 생기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저도 어쨌든 그 나이가 됐잖아요. 어. 형 나이가 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형 입장에서 되게 그때 당시 되게 큰 부담이었을 것 같다는 그치, 생각이 그치, 들더라고요. 그치. 그리고 지영아, 그것도 못해준 형 마음은 오죽했겠냐? 중요한 게 그렇게까지 형한테 부탁했으면 지금 너의 모습이 되게 잘 돼 있으면 네. 형한테도 할 얘기가 있을 텐데. 작년 이맘때쯤에 여태까지 뭐 받아본 적 없는 급여를 한번 받아봤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형한테 그때 한번 연락을 했었어요. 아, 이 기회에 화해도 하고 어, 잘 되고 있으니까 네, 지내보자 했는데 먼저 손은 내밀었네 그래도 네, 시도는 어? 해봤죠. 지영이가 어. 조카의 장난감도 사서 막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야, 근데, 했네. 근데 조금 반응이 근데 조금 시큰둥하더라고요. 아. 근데 형이 집으로는 뭐 찾아오지 말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싸우기 전에는 그래도 형이랑 연락을 하면은 너는 믿는다, 너는 잘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항상 이렇게 형이 말을 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회의감이 그때 확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려고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주변을 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같이 뭐 놀러 갈 친구도 없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네, 돌아보니 네, 어.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때 이제 올해 어. 구정 때 이제 부모님 산소 갔다가 이렇게 혼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된다, 이해된다. 부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옛날에 되게 강직하고 되게 굳건한 분이셨는데 아버지 먼저 보내시고 그때부터 좀 어머님이 좀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제가 21살 때인가? 21살 때 엄마가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셨어요. 근데 칼국수 먹고 엄마가 먼저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다고.
나중에 얘기가 들려왔어요. 교통사고 났다고 엄마가. 네. 처음엔 그게 단순히 접촉사고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니라 엄마가 그거를 받으신 거예요. 전부 때를 자기가 직접. 아, 그냥. 엄마가 일부러. 일부러 그냥.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 11시인가 10시인가 그때 집에 왔는데 엄마가 바닥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바닥 찬데 왜 바닥에서 자냐. 이렇게 몸에 손을 딱 댔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코에다가 이렇게 갖다 댔어요. 근데 숨은 다행히 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뭔가 이상해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졌는데 거기서 이제 약봉투가 이렇게 약도 드시고 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얼마나 네. 힘드셨으면은 네. 시간 지나고 나서는 너무 멀쩡하신 거예요. 일자리도 구했고 엄마 걱정하지 말고 이제 군대 가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그 말만 믿고 들어갔죠. 근데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도 사실 되게 불안했어요. 엄마의 네. 그런 모습들을 봤었으니까. 네. 근데 저만 있던 것도 아니고 형도 들어가 있었으니까는 아예 혼자 계시니까는. 근데 어느 날은 전화를 딱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느낌이. 네, 느낌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목소리에 힘도 하나도 없고.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지친다고. 네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따뜻한 말을 좀 해드렸어야 됐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뭔지 알아.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갈 거면 가라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한 이틀 뒤인가? 저보고 휴가를 갔다 오래요. 갑자기 부대에서? 네, 갑자기 휴가를 갔다 오래요. 어머니 편찮으시니까는. 중대장님이 같이 운전해가지고 같이 올라왔거든요. 도착한 데가 장례식장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안 났거든요. 실감 안 나죠. 네, 가까운 그냥 친척이 돌아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엄마 이름이랑 이제 형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영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 그리고 네가 그렇게 죄책감을 계속 갖고 사는 거를 원하지도 않으실 거고 오히려 어머니가 서운하겠다. 형제끼리 그렇게 있는 그래, 모습 보면 오히려 니네가 싸우고 이런 게 더 속이 상할 거야. 지영아, 새해가 밝았잖아, 2020년. 네. 형이랑 형수님이랑 조카 그래. 네가 안고 네. 어머니 앞에 산소 가서 환하게 웃는 모습 보여드려. 그래. 너가 여기 온 거 너무 잘했고 고맙다. 이제 형도 2개월 빌어서 또 형이랑 또 좋아지고 그럼. 분명히 그럴 거야. 마지막으로 그래. 저기 보고 형한테 영상 편지 하나 보내고 형한테 하고 싶은 얘기 못 다한 거. 형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이런저런 일 많이 겪으면서 서로 마음 고생도 되게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서로 보듬어 줄 시간을 우리가 못 가졌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한 것도 너무 미안하고 지금은 다른 거 바라는 것 없이 그냥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 형 그리고 형수님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제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